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밀양에 있는 미르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여름 물놀이장하고 봄에 벚꽃 캠핑장이 유명한 캠핑장입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단도발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구독자의 캠핑장 리뷰입니다.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촬영을 해가지고 캠핑장 리뷰 영상을 주시면 제가 제 입맛대로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구독자의 캠핑장 리뷰 시간이고요. 오늘 캠핑장도 열혈 특파원이신 봄봄님께서 수고를 해주셨고요. 미르 캠핑장이 넓다 보니까 이게 볼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들어오시면 입구에 이렇게 흡연하시는 데 있고요. 쭉 올라오시면 코로나니까 그죠? 이제 발열 체크 하시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제일 처음에 내려가. 이제 지도를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비교해 가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아랫부분부터 갈 겁니다. 사이즈가 넓어서 보면 사이즈가 드나서 저희가 하늘 데크 여기 이제 하늘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임박동하고 경사가 엄청나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예비 사이트. 조성하시고 있나 봐요. 캠핑장을 저기다가 또 추가로. 자, 한번 내려가 봅시다. 또 예비 사이트는 저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아마 예비 사이트. 한참 내려가더라고요. 오르막도 굉장히 가파르고. 그러셔서 쪽으로 가시면. 길이 제법 멉니다. 근데 저것도 저쪽에 가면 화장실하고 따로 다 있거든요. 길에서 본 예비 사이트입니다. 저기 또 한무더기 텐트를 쳐오고 계시죠? 제가 가만 보니까 왼쪽 저기는 지금 화면상 왼쪽 저기는 뭐 전원주택 단지 요런 거 조성하시나 봐. 그게 뭐 주택 단지 다시 올라가. 여기는 사이트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르막이 제법 가파른데. 저기 잔뜩 치고 계시죠. 여기는 들꽃 라인이랍니다. 들꽃 라인인 것 같은데. 들꽃 라인인 것 같네요. 거실형 텐트는 칠 수 있을 것 같고. 들꽃 라인을 살짝 하고. 사람을 썼어. 샤워기 3개. 이제 밖으로 나오셨구나. 보죠. 아까도 콜맨 또 있잖아요. 콜맨 코쿤. 여기는 방갈로. 들꽃나에 주차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방갈로는 쉬는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상 디자인이 엄청 예쁘죠 지금. 저기 이제 여자 화장실. 새벽이라 가지고 이게 멘트가 좀 조용조용히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밝아 보이는데 6시 조금 넘으셔서 촬영을 하셨다고 해요. 화장실. 뭐 전반적으로 깨끗하네요.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김없이 수압 체크. 외부 개수대도 있고 저기 분리수거장도 저쪽에 있고. 이제 또 올라가시네요. 그러니까 콜맨이 무조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쪽은 들꽃 라인이고 저기는 방갈로 라인.
여름철에 가셔서 저 수영복이 전부 다 걸어놨죠. 드롭라인 113. 여기가 113번인 것 같네요. 중수가 있어가지고. 2번, 3번. 1번, 1번. 자, 다시 올라가 봅시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크게 말을 못하겠네. 뭐 전원주택인 것 같죠. 지도상을 보니까 개인 집인 것 같아. 빈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것도 뭐 분양을 하나 보고. 자, 여기 나왔다. 여기가 이제 하늘도 크. 여기가 지금 위쪽에 하늘 데크들을 뜰 수 있는 화장실하고 개수대. 화장실 개수대 있고. 여기는 하늘 데크. 하늘 데크 끝이겠죠? 아까 초입에서 본 게 하늘 데크 있고요. 6번, 6번에 쭉 일자로 있어요. 여기는 뭐, 군대 막사처럼 이렇게 해놨네요. 개수대, 하늘 데크 개수대. 요즘 군대는 안 그렇나? 물 잘 나와요. 물은 잘 나오는데. 화장실. 여기도 화장실인가? 샤워실. 어, 샤워실이 곳곳에 있구나. 아까 그 밑에도 있었고, 위에도 있었고. 저기도 보시는 게 예비사이트. 예비사이트. 요 계단 타고 위로 올라가면 샘물라인으로 가는 길이고. 진짜 막사처럼 보여. 여기가 하늘 데크. 데크도 큼직큼직하네요. 보니까 하늘 데크는 총 8개 사이트인 것 같아요. 뒤쪽에 주차는. 자, 다시 입구로 가봅시다. 이제 위쪽으로 돌아와 볼 거거든요. 다시 입구에서. 여기가 피크닉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 봐요. 저기도 있고, 아까 리뷰할 때 보니까 저 끝에 피크닉 전용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방에 피크닉 하실 수 있나? 여기는 미르템 현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기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저기, 뭐, 미끄럼틀 같은 거 있죠? 수영장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여기가. 미르 애들 줄 서서 많이 쳐보면 있겠다. 워터 슬라이드 완전 어린애는 그래. 이렇게 다시 다시 처음부터. 사람 많네요. 재밌더라고. 저게 몇 시부터 오픈해가지고 하던가요? 댓글 남겨주십시오, 본부님. 편의동. 조금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수영장이나 뭐 편의실 이런 것이면 여기 이제 수영장. 딱 봐도 건물이 신식이죠, 이쪽에는. 이제 됐습니다. 아까 그 중간에가 물 제일 잘 나왔다. 잘 나옵니다. 여기 분리수거랑 화장실이랑 샤워실이랑. 샤워실이 그러니까 대충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샤워장에 두 개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단박적으로. 샤워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느낌상? 사이트 개수에 비하면?
화장실도 좀 그렇고. 매점인가 봅니다. 매점.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엄청 깔끔하다, 이쪽에는. 아까 아래쪽에는 지어진 지 좀 오래된 것 같고. 개수대도 봐봐. 여기도 여자 화장실, 샤워실. 여기도 남자 화장실, 샤워실. 물이 나오네. 그냥 느낌이 안 그래. 물이 나오네. 시원하다. 이제 어? 여기에는 유명한 미르캠핑장에서 유명한 이장의 닭집. 평일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하는데 미리 오픈 10시인데 10시에 예약을 하시는 게 나으신 것 같아요. 뒤에 막 오후 되면은 품절이 빨리 돼가지고 10시에 문 열면 10시에 먹겠다고 예약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편하긴 하겠다. 여기가 샘물하고 바람하고 저쪽 올라가는 거예요. 다 했어요. 서로 끌어오시면 심야. 여기가 샘물, 여기가 풀리. 차량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여기 풀리. 와, 텐트 많다. 여기는 지금 되게 수개 공간이 폭상입니다. 전화 예약 가시는 것 같아요. 데크는 뭐 리빙실 한동 전화 되겠네요. 탑하고 돔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인조 잔디라서 탑을 치면은 팩을 받기가 어렵겠네요. 약간 탑 칠 때는 애매하겠네요. 와우, 시원하다. 미리 보시고 내년 여름에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예약 서둘러서 하십시오. 예약하기 빡시래요. 물놀이장에 잘 돼있죠. 이것 때문에 옵니다. 미리 와, 근데 진짜 많다. 텐트가 쭉 샘물라인. 샘물 가시면 이게 사이트를 하나하나 좀 집중해서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다들 가득가득 차있고. 샘물라인 주차장 또 콜맨. 콜맨 코쿤. 여기는 선물 3번, 여기가 선물 4번. 좋죠. 진짜 많다. 이렇게 가득 찬 캠핑장 오랜만에 봅니다. 이제 여기는 바람마에. 저기 이제 나무 밑에서 사이트가 있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이트가 저쪽 나무 숲 안에 있는 사이트들이었어요. 숲속 라인. 뭐 안쪽에 숲속 라인. 근데 아무래도 그 편의시설이랑 가는 데는 좀 멀겠죠. 숲속 라인은 지금 전부 다 데크. 숲속 라인은 보시다시피 분위기 좋긴 하네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제법 멀긴 편의점하고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숲속라인은 빈 사이트가 있는 거죠. 이 취향 차이니까.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까 지금 딱 보는 숲속라인입니다.
아우 그늘은 시원하겠다. 그늘은 뭐 박살납니다. 이게 물놀이 말고는 여기 바람라인 바람라인 그러고 저 위쪽 라인이 텐트 라인인데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텐트부터 쭉 이게 물놀이 말고는 애들 웬만한 게 보이나? 쭉 산세 라인. 저 여기가 일렬로 산세 라인. 이렇게 쭉 보이시는 대로 산세입니다. 산세 라인이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 있다. 약간은 제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바람나는 중앙에 광장을 보고 있어서 인기가 좋아요. 바람나고 산세. 놀이를 뭐 던지고 광장 애들 놀 수 있는데. 저 앞에 그네도 하나 보이네요. 조그만한 거. 아까 제 입구에서 처음에 보셨던 플립라인. 플립라인. 조용하다. 아침이라 돼서 그런가. 여기도 산사라인. 근데 차는 뒤에 주차하시면 되는 건데. 사이트는 따닥따닥. 저 안에도 또 숲속 라인. 여기는 이제 숲속 라인. 저는 취향은 숲속 라인입니다. 숲속 라인. 내 취향은. 다 데크구나. 안쪽에도 숲속 라인이. 아유, 다 차 있는데 이거 촬영하기 진짜 힘드셨겠다. 4번. 벌써 정리하시는 분도 계신다. 뭐, 뒤에가 3번. 2번? 자, 이제 거의 다 봐갑니다. 여기 두 군데는 그리비 사이트. 하나하나 다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부님. 요 위쪽 사이트는 애들 놀 때 조금 주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전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막 놀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위쪽에는 어른들은 뭐 상관없고요. 유비 사이트 제가 겨울에 저기 있었거든요. 저는 똥까지 여기 언덕이 멀지는 않아요. 오바이가 좀 많이 심하네요. 보이시죠? 언덕 다른 운동 제대로 합니다. 아우 진짜 잘 봤어요. 다 봤습니다. 캠핑장 사이트는 이제 다 보신 것 같고 쭉 나머지 거 몇 군데 더 짚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가시죠. 산세 라인 끝자락 라인. 그러고 아, 여기하고 여기는 우리 방인데 애들 놀이거리가 있긴 있네요. 저쪽에 컨테이너 건물이랑 나무 건물. 보시나요? 경사. 아까 그 놀이터 쪽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데일리 존이라고 해서 당일치 오시는 분도 있는 곳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샤워실 다 되어 있고요. 샤워실은 여기가 제일 신식인 것 같죠? 화장실하고. 화장실. 와, 여기는 진짜 깨끗하네. 진짜 잘 되어있네. 샤워실. 샤워실 잘 되어있네요. 물이 좀 질질 나온다.
한번 물 잘 나오네. 우수 한번 그냥 틀어져 놨네. 와우. 미르 캠핑장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서 제가 총평 따로 안 하고 본봉님 총평으로 대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넓은 데다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안에 또 캠퍼분들도 만석이고 아직 시간이 6시라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 면에서는 깨끗하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름에 물놀이장 이것 때문에 인기가 폭발합니다. 봄에는 여기 벚꽃이 전체적으로 다 우거지기 때문에 벚꽃 캠핑에도 유명하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